자, 두 팀의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올 시즌 2승 1패로 울산 모비스가 동부에게 한 경기를 더 앞서 있는데요. 과연 네 번째 시즌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양동근 그리고 원주동부는 허웅 선수 오늘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티버프와 함께 양 팀의 시즌 네 번째 경기,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양동근 오른손을 휘젓고 있습니다. 자, 박구영, 김현호가 맡고 있고요. 자, 유성호. 자, 들어오는 박구영 대신에 함지를 선택했습니다. 박구영 선수 볼 밑에 스윙 플레이 할 때 찬스가 났었는데 유성호 선수. 자, 샤클라 내려가요. 양동근, 함준 열려 있습니다. 미들 슛. 안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슛 불발이었어요. 어제의 그 후유증. 네, 함준 선수가 벗어나지 못하네요. 김현호. 아, 김현호가 지난 오리온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나요? 그렇죠. 3점 다섯 방인데 어떻게 보면 모비스로서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고 오래요. 예. 자, 유성호 미들레인지 베이스라인 근처인데요.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함준의 파울. 자, 김현호 선수가 첫 석점이었는데 사실 그날 그 수훈 선수 인터뷰를 김현호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점 5방은 정말 엄청났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주 달아날 수 있는 점수를 김현호 선수가 만들어줬고 윤영 선수하고 합작을 해서 두 선수가 30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89점을 올라가면서 3분의 1을 또 들어가는데요. 네. 사실 김현호 선수가 그날 인터뷰할 때 이제 좀 울먹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아, 절대 울지 않았고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발성에 이제 끝나지 않겠다는 거. 예. 사실은 연세대학 시절에도 김현호 선수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장동훈이 응수합니다. 김현호의 석점 두 점을 양동근이 석점으로 다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역시 양동근이야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석점의 어떤 의미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허웅이 달아오릅니다. 길었고요. 리바운드 양동근. 자, 유성호 골밑 쪽이었는데 허웅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잡아챘다라는 파울인데요. 자,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냐? 아, 그냥 네. 네,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퍼스널 파울이요. 예. 첫 공기에서 허웅 선수가 유성호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좀 잡아챘다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가도 할 말이 없을 파울이었을 뻔했는데 예. 네, 일단은 사이드아웃으로 판정했죠. 허웅 선수가 이런 반칙은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반칙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유성호 실패. 네. 슈팅은 지금 좋았어요, 유성호 선수. 예. 네. 자, 김창호 그리고 벤슨 외곽으로 한정원 석점 쏩니다. 들어가요. 자, 오늘은 아주 이 동부가 이 슈컨디션이 야투가 상당히 정확도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현호의 석점 포함해서 미들슛 그리고 지금 한정원의 또 석점까지 로드 좀 짧았는데요. 자, 마지막 터치가 벤슨이었군요. 공격권은 계속된 모비스입니다. 자, 오늘 초반 분위기는 동부 산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곽으로 지금 원주동부가 네, 그렇죠. 승부를 좀 걸고 있는데요. 슈팅 적중률이 초반에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적중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운스패스 함지훈입니다. 함지훈이 어제 좀 실수가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유성호. 함지훈 선수도 득점이 돼야 풀릴 수가 있어요. 예. 아, 비하인드 백패스! 유성호 다시 놓치는데요. 함지훈! 득점을 잡았지! 전화 위복이 되고 말아요. 역시 유성호 선수도 이번 시즌 모비스에 오면서 점차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형태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KGC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유성호 선수인데요. 네.
아, 로드의 기가 막힌 패스 유성호가 달아올랐는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함지훈 선수가 백업을 잘 들어가줬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이럴 때 이제 좋다는 것이 함지훈 선수가 본인 컨디션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첫 번. 아, 이게 더 빗나가요. 아직까지는 예. 뭔가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떨쳐내지 못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제 함지훈 선수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점을 양동훈 선수는 이제 본인이 해줘야 되는 몫을 본인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양동훈 선수 본인의 어떤 잘못도 네.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함지훈 선수가 다시 한번 네. 석점으로 림을 네. 갈랐습니다. 지금은 함지훈 선수가 너무 헬프를 깊숙하게 들어왔다가 한정원 선수한테 계속해서 지금 내주네요. 자, 홍 선수가 뺏기기 직전 박병 선수 잡아냈고요. 박병 선수가 쏩니다. 짧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한정원 선수 쪽에 파울을 선언한 것 같아요. 이제 밤사우스를 하면서 네. 유니폼을 이제 홀딩을 한 건데 잡았다는 얘기죠. 자, 11대5 1쿼터 원주동부의 중장거리가 커지고 있고 일단 유재학 감독이 빠른 타이밍에 유성호와 함준을 바꿔줍니다. 네, 역시 지금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읽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김효범과 김동량 선수가 새로 들어가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어제 김효범 선수가 21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기록했는데 득점을 한 점도 하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바운스 패스 찰스 로드 김효범 쪽 그리고 오중간에 쏩니다. 짧았어요. 자, 김동영과 벤슨의 리바운드 대결을 해서 벤슨이 낚아챕니다. 두 선수가 여태까지 어째 연속인가요? 잘 아픈데요. 김범범하고 예. 홍 선수에게 패스했던 장면이었는데 슈타이기 때문에 슈팅 찬스를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투파수를 한 것이 실책이 되고 말았어요. 어제 21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기록한 김효범 선수인데 한 점도 득점을 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덟 번째 무득점 경기였는데요.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도 김효범 선수가 어제 와이드 오픈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네. 본인이 조금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죠. 예. 로드가 오랜드슛. 자, 로드 선수는 어제부터 지금 저 슛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접종을 시키고 있어요. 예. 자, 수비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11대7 넉점 차 모비스가 뒤져 있는 상황.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4라운드부터는 외국 선수의 기용을 3쿼터까지 좀 유두리 있게 감독의 권한으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1쿼터에는 양 팀이 모두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한 명씩 지금 기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김현우 선수의 모습인데요. 지난 오리온전 무려 17점을 뽑아내면서 순 선수 인터뷰를 생애 처음으로 하면서 부모님의 어떤 눈물샘을 자극했던 김현우 선수였는데요. 오늘도 초반에 슛 감각이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네, 한때는 방황을 했기 때문에 아. 자, 로즈볼 상황에서 벤슨. 자, 수비가 4명이나 둘러붙고 있는데요.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자, 양동훈입니다. 골 및 이지샷을 놓쳤다고 봐요. 자, 로즈 쪽을 봤는데 자, 지금 그물에 맞았느냐 아니면 김창모 선수 손에 맞았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김창모 선수는 맞지 않았다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선수가 로드 쪽을 봤는데 한번 볼까요? 안 단 것처럼 예. 보이죠? 아슬아슬하게 보이긴 하는데 김창호 선수는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예. 것을. 예. 김창호 선수는 이제 김효범 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좀 움직이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나가는 과정을 봐서는 예. 예, 판단을 빨리 지금 내리지는 못하죠. 저희가 흔히 이제 배구 중계할 때 이제 뭐 스파이크 블로킹 할 때 그렇죠. 그런 장면을 그 많이 손가락이 아주 그러니까 미세하게 떨리는 부분이 예. 많이 나오죠. 이정환호 결과 동부. 네, 그렇군요. 닿지 않은 걸로 김창호 선수의 손에 네. 안 닿은 걸로 비디오 판독 결과 나왔습니다. 원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김창호 선수가 저렇게 강력하게 어필한 이유가 있었군요.
자, 김연아 선수입니다. 오늘 김연아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지난 오리온전 활약 이후에 또 들어가 있고요. 허웅 선수가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창목. 아, 김여범 수비 좋아요. 김창목 타이밍을 뺏어서 올라옵니다. 자, 이것이 왜냐하면 동부가 이렇게 공격력이 어떻게 보면 득점력이 오늘 아주 불을 뿜는다. 예. 오리온전에서 승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급격하게 아주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찰스로드입니다. 퍼스트업 준비. 한정원 선수 선 맞고 사이드라인 아웃으로. 다시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자, 로드 선수가 지난 이 경기 삼성전 무려 37점. 그 전 세 경기가 로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여러 가지 로드에게도 참 좋은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제는 외곽 슛도 좋았고 양동근 선수가 만들어주는 또 아주 룸 서비스가 예. 일품이었기 때문에 로드의 아주 득점을 도와준 거죠. 자, 달아오릅니다. 미들슛 선수. 깨끗한 슛을 김동량이 보여줍니다. 13대9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었고요. 김동량 선수가 자신있게 쐈습니다. 김현호, 한정원 오늘 두 선수의 외곽 슛이 상당히 감각이 좋아요. 한정원 다시 김현호에게 주고요. 접점이 아주 높죠. 자, 우중근에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호가 쏩니다. 좀 짧았어요. 벤슨의 리바운드. 그리고 본인이 직접 파고들어야 직전에 김여범의 터치아웃인데 이번에는 김효범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요. 자, 오늘 양 팀의 선수들이요 네,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비디오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벤슨이 공격 리바운드 잡은 이후에 들어갈 때 김효범 선수가 공을 쳤는데 마지막 터치가 초가적으로 했는데 벤슨 선수 손에 맞고 나간 것 같아요. 예. 늦게 떨어졌어요. 벤슨 선수 아하. 손에서 예, 이제 그것이 어떻게 판명이 날지 모르죠. 친 걸로 가야 예. 되냐. 한때는 김효범 선수가 정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캐나다 고교 시절에 동양인 최초의 덩크왕이었었고 NCAA 1부 리그 이 포틀랜드에도 진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 NCAA 1부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 그 국내 팬들도 그 김효범 선수의 덩크슛 영상을 많이 보면서 정말 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자, 결국 비디오 판독 끝에 이 벤슨에 맞고 나갔다고 판정이 났군요. 공격권은 모비스 쪽입니다. 원심이 계속해서 바뀔 때는 심판이 페널티를 받아야 되나요? 오늘 이거 두 개째인데. 예, 예. 초반에 조금 나오긴 하네요. 네. 예. 그래도 뭐 정확성을 위해서. 예. 자, 윤호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예, 저런 부분을 초반서부터 엄격하게 조금은 디테일하게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예, 윤호영 선수가 예,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 오리온전 복귀전 8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복귀전을 치렀었는데요. 자, 로드가 쏩니다. 2점 불발.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양동근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석점이었는데요. 들어가는군요. 최근의 석점슛. 제일 자신 있어요, 양동근 선수가. 아, 오늘은 초반부터 이 득점에 조금 욕심을 내는 양동근 선수인데요. 네,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풀리질 않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양동근 선수 좀 겹쳤는데요. 자, 벤슨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제 슛을 주지 않겠다 하는 어떤 의지가 돋보이는 네.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림을 한 번 맞고 석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스크린해 가는 과정에서 벤슨이 파울을 범했고요. 네, 결국 핫지를 지금 로드 선수가 해주고는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이에요. 예, 깨끗하네요. 선수가 슈팅 력이 이제 좋다고 보니까 저것을 이제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웅이 잡기 직전 박현 선수가 마지막 잡아냈는데 네, 네. 이 과정에서 허웅의 파울을 선언했어요. 허슬 브레이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파울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자, 루즈볼 상황에서 허웅 선수가 이 기회를 한번 낚아채려보려 했는데 아쉽게 반칙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자, 이미 팀 반칙에 걸려있는 원주동부인데요.
자, 초반서부터 지금 석점을 동부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팽팽한 접전으로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박구영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선점. 모비스의 화려한 어떤 챔피언의 그 시대에서 역시 박구영 선수가 아주 큰 몫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워낙에 슈팅이 이제 정확한 선수인데 에,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에 조금 정확도가 좋아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김영원 선수의 복귀로 뭐 말씀도 드렸지만 김영원 선수의 마지막 그 우승 경험은 2009-2010 시즌 그 당시 멤버가 이제 함지훈과 박구영 선수를 비롯해 양동근 선수였는데요. 자, 맥케스 실패. 조금은 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맥케니스 선수가 몸이 덜 풀렸다고 봐야 돼요. 자, 양동근 쏩니다. 또 하나 쏘나요? 이번엔 실패. 사실 어제 유재학 감독이 양동근 선수의 조금 이제 어시스트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직접 득점도 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몸이 풀렸다고 봐야 돼요. 양동근 예. 선수가 만약에 지금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양동근 선수가 한 30점 가까이 달아날 수 있지 않았나 보여지는. 자, 김현호 하고 들어가기 직전 슛까지는 아니었으나 불발이었습니다. 자, 역전 기회 울산 모비스 김여범 러드 쪽 좋아요. 역전을 만드는 김여범과 러드의 환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16-15. 이런 자. 것이 이제 김여범 선수가 오면서 이제 좋아지는 어떤 왜냐하면 김여범 선수가 오면서 공수 한 5점 정도는 플러스가 되는 모비스 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가 챔피언 경험 6번으로 가장 많았었죠. 이 97년 원년 우승 당시 멤버가 허재 이제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김영만 감독 그리고 뭐 김유택 선수 그리고 이제 이런 강동희 선수를 비롯해서 세 명의 어떤 주축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6-2007 시즌에도 역시 우승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양동근, 우지원 그리고 윌리엄 선수가 당시 또 우승의 주역이 됐었죠. 네, 그렇죠. 6-7년 2009-2010 시즌 뭐 저희가 방금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양동근, 함지훈, 던스턴 그리고 뭐 박구영 선수도 있었고요. 김효범 선수도 그 당시 선수로 뛴 바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했네요. 또 있는 2012-2013 시즌에 그 당시 우승 멤버는 역시 양동근, 함지훈, 벤슨. 네, 또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또 나시는 팬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3-14 시즌 그 당시 멤버가 누굴까요? 양동 선수는 뭐 매번 나옵니다. 네. 문태영 선수도 있었고 또 벤슨 선수도 벤슨도 예, 있었죠. 또 있었군요. 네. 14-15 또 있죠. 양동 선수 또 있겠죠. 예. 문태영과 라틀리프 선수가 그 당시 주역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렇게 또 6번의 챔피언 우승 다시 한번 올해도 노리고 있는데 또 양동근 선수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그만큼 이정현 선수가 가세 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라인업상으로는 이제 우승팀의 어떤 걸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정현 선수가 빡빡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정현 선수가 1월 말에 복귀를 한다면 어시스트 김동현 선수가 예, 못하고 있네요. 로드가 놓쳤습니다. 로드가 일단 넘어졌는데 일어나는군요. 자, 이제 프리타임을 안하나요? 일어났네요. 다행입니다. 찰스 로드. 자, 공격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요. 자, 3초 밑으로 내려갑니다. 로드가 쏩니다. 안 들어가죠? 양동근이 쳐냈고요. 재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로드 선수의 휴식 시간을 벌어줬다고 봐야죠.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리다 좀 끊기긴 했지만 이정현 선수와 이제 곧 제대하는 이대성 선수까지 이제 합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비스의 어떤 그 높이와 예. 이제 가드진의 운영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렇죠. 그동안에 모비스가 역전패를 많이 당했어요. 이번 시즌에 예. 이 결국은 이제 마무리 어떻게 보면 야구로 치면 마무리 투수예요. 예.
리딩 가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 건데 예. 그것이 이제 양동근이 돌아오고 이대성 선수가 군 전역으로 불어서 팀의 어떤 이제 짬새가 갖춰진다는 거죠. 자, 로드 선수가 방금 전에 아, 이 발목 쪽에 좀 통증이 있나요? 네, 지금 넘어지면서 약간의 지금 예, 예. 삐끗하지 않았나 보여져요. 그렇군요. 뭐 아시겠지만 선수들은 경기 전에 이 발목 쪽에 상당히 많은 테이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목 쪽에 부상은 항상 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로채기 선수. 가로채기 계속 나와요. 선준범, 양동근, 노준호의 네이티 밀러. 1쿼터가 1분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 양동근, 허웅 재치기 직전 허웅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자, 로드의 몸 상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방금 이 부상 쪽의 장면인데 자, 지금 로드의 패스를... 아~ 그 그림이 나와요. 자, 오른 발목이 네. 예, 꺾였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질렸다고 봐야 되는데 예. 큰 부상은 아닐 거고 네, 순간적으로 이제 아마 내일쯤은 그래도 부기가 상당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럴 저게. 수 있죠. 예. 테이핑을 하고 그 위에 충격이지만은 네. 자, 일단은 트레이너에게 발목 상태를 점검받고 있는 찰스 로드입니다. 자, 양동근 자유투 두 개, 첫 번째 들어갑니다. 권지덕프가 초반에 좋던 것을 실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소의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예. 자, 어제 13점을 뽑아내면서 6개 어시스트 로드 다음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냈던 양동근 선수였는데 오늘 초반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석점 뒤져 있는 원주동부의 경기입니다. 50초 남은 1쿼터. 자, 김창모 맥키네스 쪽인데요. 맥키네스와 밀러의 대결에서 맥키네스가 득점까지 올립니다. 지금은 아주 맥키네스의 이 김창모와 2대 게임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이번 1쿼터에는 양 팀이 한 명씩의 외국인 선수만 자, 기용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맥키네스가 뚫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스위칭 디펜스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석점짜리까지 아, 이거 잘 파악하네요. 동점 만드는 데 실패는 원주동부입니다. 여전히 한 점 앞서 있는 울산모비스. 이제 1쿼터 34초 남았습니다. 양동근, 전준범, 그리고 김효범. 아직 김효범이 득점이 없습니다. 자, 김효범 아이페이크 이후에 양동근 쪽 그리고 전준범 열렸습니다. 그리고 석점을 던졌는데 잘 봤군요. 자, 시간 이제 15초 원샷 플레이를 할 원주동부입니다. 김현호, 김창모. 아, 바운스 패스가 아, 지금 아쉽네요. 실책이 무더기로 쏟아져요. 예. 이렇게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아, 조금 선수들이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박지원 노장 가드가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패스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건데 양동근 쏩니다. 짧았네요. 자, 한 점차 울산 모비스가 1쿼터를 앞선 상황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네, 그렇죠. 초반에는 동부의 기세가 좋았었는데 결국 1쿼터 후반으로 가면서 동부가 실책이 많음으로 해서 스코어는 뒤집히는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1쿼터부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천체육관입니다.